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대하는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한 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에겐 영생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우리 삶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신 다음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만들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직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절대 절망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영의 죽음은 이어서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영원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육신의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생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절대절망적인 존재에서 절대 희망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 절망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의 예비된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며 찬양의 수레에 태워서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 또 전제해 나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형벌에서 우리는 노예를 받게 되고 우리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인간이 율법을 어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율법의 심판이 임하여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설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 죽음, 저주, 질병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절망 저주에서 노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절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받은 옛사람이 죽고 나가 주님과 함께 변화받은 복받은 인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벌써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와 싸워 승리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전진 나가는 주님의 복받은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에 갇혀서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어려움에 갇혀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말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실패자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떤 흑암의 세력의 도전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0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가까스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그렇게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도전도 어떤 절망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도 문제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에 힘써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가는 이 이상길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인천 제불방에 발을 디뎠는데, 한 분은 감리교에서 파송한 헨리 거하드 아펜셀러 선교사이고 또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1858년 펜실베니아주 스토튼에서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자라나면서 본인이 이 감리교가 사회적인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의식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감리교의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2년 뉴저지 메디슨에 있는 감리교 명문 뚜루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2학년 때 해외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일본이 많이 알려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워드워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는 그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선교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 아파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대신해서 나는 그럼 내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885년 1월 14일 뚜루대학교에서 파송예배를 드린 아펜셀러는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 항으로 갔고, 거기서 고베를 경유해 나가사키 항으로 갔다가 3월 31일 날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이 부산으로 가는 배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4월 2일 부산에 도착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 거기서 하루를 머물다가 다시 4월 3일 부산을 출발해서 인천으로 갔고요. 드디어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딘 두 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무려 두 달 20일이 걸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배 밖에는 그 먼 장거리 여행할 수 있는 교통선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두 달 20일 걸려서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두 분이 발을 디딘 것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인천을 중심으로 선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1885년 7월 29일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를 인천 중구 내동에 설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1885년 서울로 올라와서 10월 11일 자기 사저에서 청찬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가 점차 늘어나자 9월 달에 큰 곳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 오늘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 제1감리교회입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에 세워진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1885년 8월 3일부터 이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다. 선교사들은 멀리 미래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청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치는데 점점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장소가 필요하고 했는데, 고종 황제가 특별히 이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에서 감동을 받고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쳐서 하사에서 배제학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배제학당은 배양영재, 그 영재를 키워낸다는 말의 약자입니다. 잘 모르셨죠? 배양영재 약자입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그 유명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주시경, 김소월 시인, 또 여운형 민족운동가들 많은 사람들이 배제학당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학자입니다. 선교사의 목사여 동시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뚜루신학교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쓴 영어 원서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벌써 그 많은 책을 쓰고 온 걸 보면 굉장히 그런 학문적인 연구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를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회사에서 만든 구마가와 마루호를 타고 내려가다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그날 밤 안개가 깊이 끼고 한 밤중 한 두쯤 되는데 같은 일본 회사의 기소가와 마루호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뒷부분부터 침몰해서 내려가는데 이 배가 타이타닉처럼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층, 중간층, 아래층. 그래서 희생자들이 주로 아래층에서 많이 나왔고 중간층인 사람도 거의 다 희생이 됐는데 이분은 맨 위층에서 타고 있었고 다른 선교사가 타고 있다가 배가 가라앉으니까 그 선교사의 마지막을 지켜본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본인이 갑판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살았을 텐데 그 아래 칸에 타고 있는 자기 비서 역할을 했던 조한규라고 하는 분과 또 정신요구 학생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 학생을 구하러 내려가서 그 학생을 찾다가 같이 배와 함께 침몰해 44살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이분이 1885년 11월 9일 날 한국에 와서 첫 딸을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첫 번째 낳은 딸로 기록된 것이 아펜사르 선교사의 딸이었는데 그 딸 나이 7살입니다. 7살의 나이인데 그는 44살의 나이로 그것도 자기는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했던 동역했던 한국분과 또 정신요구 학생을 구하려다가 같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1885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던 동양의 미개한 아직 미지의 나라 조선에 와서 선교와 교육사에 힘썼던 아펜사르 선교사님. 그 젊은 나이에 그가 청계 갔지만은 배제학당 정동교를 설립해서 수많은 인재들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고 그의 순교 소식을 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그 뒤를 잇겠다고 해서 그 뒤를 이어서 한국에 너도나도 와서 헌신하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아펜사르 선교사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뿐 인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이 그 목숨을 희생해서 오늘날 한국이 아시아 최대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이제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